스트레스 응력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외력에 대해서 이렇게 외력에 대해서 재료 사전적 의미야. 사전적 의미.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외력에 대해서 재료 내부에서 저항하는 내력의 크기를 나타낸 값으로, 자, 외력에 대해 단면적의 값을 아는 거다. 것으로 표현한다. 아, 됐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외력에 대해 뭐라고, 외력에 대해 단면적을 나눈 값을 뭐 한다고? 나눈 값으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외력이 아까 뭐였지? 외력? 기계 또는 기계 구조물이 가는 외력. 그치? 하중이었지, 하중. 반드시 외력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 외력이 있어야 뭐 한다고? 응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면적이 하나 있고, 요런 하나가 있고, 요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외력이 100이장 했다죠. 여기 100, 여기 100. 여기도 똑같이 100, 100. 그럼 여기도 뭐지? 100, 100이장 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인장은 인장인데, 뭐는 똑같지? 100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 재료 내부에서 견뎌내고 있는 저항력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외력은 똑같은데, 이 재료가 견뎌내고 있는 값을 뭘 한다고?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빠지면 이게 먼저 빠질 거 아니야. 내부적인 저항력이 많이 크겠지. 그래서, 일단, 이 응력을 정리할 때, 응력을 정리하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고? 외력이 있어요, 외력. 그 외력에 대해서 뭐라고? 그 재료가 정하는 뭐로? 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이 외력이란 말을 뭐란 통용적으로 썼냐 하니까 하중이라는 용어를 써. 왜 그렇지? 하중이 뭐였지? 기계 또는 기계 구조물에 관한 뭐였지? 외력이니까. 그래서 이 하중의 의미가 뭐였지? 결국 기계 또는 기계 구조물에 관한 뭐지? 뭐가 때문에? 외력이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러면 응력의 종류가 있다. 응력의. 응력에 뭐가 있다고? 종류가 있다고 하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하중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었지? 하중을 나눌 때 작용 방향에 따라서, 작용 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또는 작용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다. 그죠? 작용 방향이나 작용 속도에 따라서 나눴잖아. 그죠? 작용 방향은 뭐였어? 수직이냐, 뭐냐, 전단이냐. 그지? 그러면 수직에는 뭐가 있었나? 수직 하중이 있나? 인장 하중이 있었고 뭐가 있었지? 전단, 압축 하중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응력의 종류라고 보면 돼. 왜? 응력은 결국 뭐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하중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속도에 따라서는 언급을 잘 안 한다는 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지? 작용 방향에 따라서만 나눈다 보면 돼. 그러면 아까 수직 하중은 뭐였어? 수직 응력이 되는 거고, 전단은 뭐지? 전단 응력이지. 전단 하중에 발생된 것은, 그러면 인장에 대해 인장 하중에 발생된 것은 뭐지? 인장 응력이 되는 걸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발생하는 응력은 뭐지? 수직 하중 중에서 뭐지? 인장 응력이 되겠지, 그지? 인계 하중이니까, 맞지? 알겠죠? 그래서 좀, 그래서 모든 책이 수직 응력을 시그마라고 친다. 모든 책이 수직 응력을 뭘 한다고? 시그마라고 있는데, 시그마. 시그마. 이 시그마라고 뭘 거냐? 시그마라고 있는 거고, 전단 응력을 타우라고 있고, 이걸 타우라고 있고, 이게 타우라고 모르고 돼. 그냥, 이렇게 시그마라고 나타낸 것은 뭐다? 수직 응력. 이 타우로 나타낸 것은 뭐다? 전단? 응력으로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 그럼 응력은 이렇게 기하면 돼. 사내기사 정도 수준은, 사내기사 지금 반이니까, 사내기사에서 응력은 뭐라고? 자, 한글부터 기하자. 응력은 뭐라고? 응력은, 이게 하중에다가 마음 된다고? 이게 면적. 어? 면적인 거야. 단면적. 알겠지? 그러면 이제 수직 응력이 있으면, 수직 응력을 뭐 했다고? 시그마, 이래요, 그지? 그러면, 아까 내가 이런 얘기 됐을 거야. 단면에 대해서 뭐라고? 수직한 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지? 인장이 있고 뭐가 있다? 인장이 있고 뭐가 있다? 인장 응력이 있고, 압축 응력이 있는 거다. 아, 그럼 전단 응력은 뭐가 있노? 전단 응력은 타워가 되고자? 그럼 단면에 대해서 뭐지? 이게 편하게 파괴가 된다는 거다, 그죠? 알겠지? 이걸 외우면 된다 그랬지? 이거를 암기하세요, 암기. 알겠지? 이제 응력의 단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알면 시험 친 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자, 응력의 단위. 자, 사내기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응력의 단위를 좀 가자. 자, 응력은 뭐지? 응력은 면적이잖아, 그죠? 그 면적을 일단 밀리미터 제곱으로 간다, 알았지? 일단 밀리미터, 왜? 우리 설계의 기준이 주로 설계치수라는 게 있어, 설계치수. 설계치수 단위가 있다, 이렇게 치수 단위는. 이 치수 단위는 무조건 밀리미터로 주로 주어지거다. 기계가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뉴턴 있다 할게. 뉴턴. 자, 그러면 1뉴턴 밀리미터 제곱은 1메가파스칼이다. 일단 이거를 기억해. 이거를 기억한다 알았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할 테니까 일단 이거는 만다고 암기를 하자. 자, 그럼 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설계할게. 이게 응력이 다닌데 그냥 1뉴턴 밀리미터 제곱보다 1메가파스칼은 일단 암기래. 이게 왜 되는지 설명할게. 자, 우리가 뉴턴 퍼 메다 제곱이 뭐였지? 이게 파스칼이라고 정렬했지. 앞장에서 기본 단위 살펴봤다. 알겠지? 1뉴턴 퍼 메다 제곱을 파스칼이라고 정리한 거야. 파스칼은 아가. 우짝끼고. 파스칼 이렇게 정렬 했으니까 알았지? 파스칼 아니 1뉴턴의 메다 제곱을 몰랐다고? 1파스칼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봐봐. 1뉴턴이고, 자, 1메다는 뭐지? 1000mm지. 그러니까 1메다는 뭐야? 1000mm니까. 이게 제곱이면 뭐야? 1메다의 제곱은 이걸 제곱해야지. 제곱하면 뭐 되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밀리미터에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제곱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봐봐. 1m의 제곱은 뭐지, 결국? 하나, 둘, 셋, 10의 6승이야, 그냥. 이렇게 10의 6승, 뭐지? 10의 6승에 뭐다? 밀리미터에, 제곱이 된다, 그죠? 그제? 됐습니다. 그죠?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할 때, 봐봐. 이걸 정리하면 되지. 이거를 정리하면, 1파스칼을 뭐라고? 1파스칼을 정리하면, 1뉴턴을 뭐라고? 10의 6승의 밀리미터 제곱이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뭐를 정리하고 싶으니까, 1 뭐라고? 메가 파스칼 하고 싶어. 그럼 1 메가파스칼의 뭐, 정의가 1 곱하기 뭐야? 10의 6승 파스칼이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메가 곱하면 요도 뭐 돼? 메가를 곱해야지, 그지? 그럼 1 메가파스칼은, 자, 메가니까 10의 6승을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되지? 요놈에다가 10의 6승을 곱해야지. 이게 이거니까, 그럼 뭐 남노? 1뉴턴 뭐지? 10의 6승의 뭐지?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져? 이게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외우면 돼. 1메가파스칼은 뭐라고? 1메가파스칼은 1뉴턴의 뭐다? 밀리미터의 제곱이 된다, 알았지? 이거를 암기래.
자, 일단 얘는 시계서니까 외운다. 만다고 암기를 하면 된다 알았지? 자, 산업기사 시험은 이게 주로 물어본단 말이었지. 그럼 힘은 무슨 단위? 뉴턴. 하중은 뉴턴 단위고 길이는 무슨 단위? 밀리미터를 놓으면 그때 노는 응력 단위는 뭐가 된다고? 메가? 파스칼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응력 문제가 놓았을 때 무조건 자 힘은 무슨 단위를 넣자? 힘은 뉴턴. 그럼 치수 단위를 계산할 때는 뭐라고? 밀리미터를 넣으면 그때 노는 응력의 단위는 뭐라고? 그때 노는 응력의 단위는 뭐다? 메가 파스칼이다. 알았지? 알겠죠? 그럼 이거를 암기를 하자. 암기를 하자.